tried to beat you, but you're so hot that I melted. I fell right through the cracks. Now I'm trying to get back. 네, 그 말 그대로 캠핑이라고 해가지고 탄산 톡톡 터지는 탄산 캔디를 초콜릿으로 감싸가지고 타로 색소라든가 전혀 사용하지 않고 과일 맛을 낸 초콜릿을 입혀서 만든 퍼핑 스타 톡톡 캔디를 초콜릿으로 만든 제품이라고 보면 되고요. 이런 제품들은 이제 어차피 초콜릿이다 보니까 빼빼로라든가 아니면 케이크 데코레이션이나 이런 데코레이션 용도로 사용하기에 좋은 원료들이고, 이번에 뭐 밀레니엄 청년의 한복으로 뭐 빼빼로데이라고 하는데, 그 빼빼로데이 때 이런 제품들을 가지고 빼빼로를 만드시면 아마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뭐 요즘 워낙 이제 천연 하다 보니까 탄산캔 전혀 쓰지 않아가지고 아마 뭐 내가 좋아하는 남자친구와 여자친구한테 뭐 믿고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원료 중에 하나죠. 예. 여기 밑에 있는 샤이니볼. 샤이니볼은 말 그대로 샤이니라는 뜻이 이제 광택이에요. 반짝반짝 빛난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그 초콜릿에다가 이제 그 폴리싱이라고 해갖고 광택을 내는 제품을 입혀서 광택을 내는 제품인데, 이제 케이크 데코레이션용이라던가 이런 쪽으로 이제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고, 이 또한 어떤 천연 과일 맛을 넣어가지고 뭐 타르색소라든가 이런 걸 전혀 사용하지 않은 제품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케이크 데코레이션용으로 사용하기에는 아주 적합한 제품이죠. 잔트 크런치. 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잔트 크런치라고 하면은 많이들 이제 블랙 커런트하고 혼동들을 하시는데, 블랙 커런트는 이제 블루베리의 일종이고, 잔트 크런치는 건포도예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포도송이가 되어 있듯이, 얘는 알이 작은 건포도를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요 같은 경우는 일반 건포도보다는 4분의 1 사이즈 정도 되고요. 맛 같은 경우는 조금 덜 달면서 약간 새콤한 맛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빵이라든가 이런 반죽용으로 사용하기 아주 좋은 제품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골든 레이진이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건포도의 일종인데, 건포도도 원래 저희가 청포도를 말리는 게 건포도예요. 청포도를 가지고 3주 동안 햇빛에 말리다 보니까 까매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것 또한 햇빛에 처음에 말리면서 약간 이렇게 노란색일 때, 얘 같은 경우는 인위적으로 이제 수분을 탈수해가지고 건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청포도의 느낌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고요. 건포도 또한 청포도로 만드는 게 건포도예요. 근데 많이도 혼동을 하시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3주에 햇빛에 말리기 때문에 탈색이 되다 보니까 까맣게 변하는 거예요. 얘도 햇빛에 말리면 이렇게 변해요. 그래서 어차피 건포도의 뜻은 다 청포도를 가지고 말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럴 때 여기 이제 여기다가 에스오트라는 게 들어가요. 이산화황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몸에는 조금 안 좋은 원료이긴 하지만 에스오트는 날아가요, 자연 발생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색깔을 유지하는 용도로 많이들 사용을 하죠. 네, 그래서 이제 이건 노란색 건포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이제 사과 제품들은 뭐냐면, 우리가 쉽게 이제 사과는 껍질이 있어야지 사과인 줄 알지, 껍질이 만약에 없다라고 하면은 망고인지 파인애플인지 얘가 뭔지 몰라요. 혼동하기 쉽거든요. 그래서 이제 껍질이 레드스킨, 그린스킨, 이렇게 파란색, 빨간색 껍질이 있는 사과를 그대로 이제 말려놓은 제품이고, 이거 같은 경우는 사과 99%에 비타민C가 1%가 들어가서,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한번 씹어보세요. 씹게 되시면은 얘는 그 내추럴이면서, 씹게 되면은 얘 같은 경우는 사각사각한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그게 뭔 차이가 있냐면, 얘 같은 경우는 저희가 흔히 수분을 먹거나 습을 먹으면 좋은 게, 이렇게 물에다 담가 놓으면은 생사과로 바뀌어요. 예, 한번 드셔보세요. 사각사각한 정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생사과를 그대로 먹는 것 같은 느낌 드시죠? 그래서 이제 빵 반죽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데코레이션 용도로 양 두 가지 용도를 다 쓸 수 있는 제품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사과에 애플 드림이라고 해가지고, 똑같은 다 사과예요. 다 사과 베이스에 이제 농축액만 넣어가지고 과일의 맛과 향을 낸 제품이죠. 예, 그래서 이 제품들은 애플 드림이라고 하고요. 다 칠레 제품입니다. 예. 이런 걸 살려면 저희 가서.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저희가 이제 직접 판매하지는 않고, 인터넷 쇼핑몰이라던가 아니면 유통업체라던가 이런 데 가시면은